차 너무 오래 돼 보인다고 웃지 마십시오. 이래봬도 2002년식입니다. 2002년식. 주행거리는 150만 킬로. 초장출 차량이고요. 단발이. 확실히 엔진은 옛날 엔진이 진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어디 가십니까? 자 여러분, 자 지금 차고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. 자 차고지는 왜 가냐? 자 서울에서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이 손님을 모시고 디젤 트럭 차를 보러 오시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차고지로 가고 있는데, 딜러가 오는데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냐? 그니까요. 그치. 보통은 이제 뭐 차 위치 알려주고 와서 차 보세요 하고 이제 끝이잖아. 근데 이 화물차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, 딜러분들이. 그래서 뭐 일반 승용차만 하시는 이런 딜러분들은 화물차 와서 사실은 뭐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, 자 요즘에 겨울철이라 배터리도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도 다 빼놓고 하죠. 근데 이런 사소한 것, 마이너스 빼놓은 거, 시동 거는 거, 차가 안쪽에 있으면 차 앞으로 빼야 되는데 일반적인 딜러분들은 못 하신단 말이야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가서 도와드려야겠지? 네네. 디젤 트럭은 이렇습니다. 다른 딜러가 온다고 해서 그냥 뭐 나몰라를 하지 않습니다. 다 이렇게 맞춰드리니까 그러려고 좀 가고 있습니다. 자 일반 이 승용차 하시는 딜러분들은 화물차 뭐 운전도 하실 수가 없지. 그 좁은 구역에 큰 차들 막 이렇게 뺄 수가 없고,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는 24V잖아. 배터리 두 개 들어가 있잖아. 예. 이 연결하는 거나 겨울철에 시도 안 걸리는 거 점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딜러분들 온다고 하면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해주면 이렇게 딜러분들도 이렇게 차 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좀 수월하시겠지? 편하시겠지? 가자! 차고지! 빨리! 에이 마리오. 이거냐? 네. 맞지? 마이너스 풀러놨다고 그냥 걸쳐놓는 상태에서 시동 걸면 절대 안 된다. 딱 조여놔서 고정이 돼야 돼. 이유는 뭐야? 배터리 터질까봐. 웬만하면 잘 안 터지는데 오늘 곧 터지겠네. 됐어. 왜냐면은 조여놓지 않으면 움직이면서 차량 진동 때문에 움직이면서 아 차가워. 아니 머리카락이 뽑혔어요. 아이씨. 움직이면서 전류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면 당연히 안 좋겠지? 자 여러분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차 너무 오래 돼 보인다고 웃지 마십시오. 이래봬도 2002년식입니다. 2002년식. 2002년식? 응? 아 보셔졌네. 차 너무 오래 돼 보인다고 웃지 마십시오. 2002년식이니까 2002년식 부셔졌습니다 여러분. 당황한 거 티나요 과장님? 지금 당황했어. 괜찮습니다 여러분. 2002년식입니다. 주행거리는 150만 킬로. 와 2002년식이야. 자 2002년식 150만 킬로입니다 여러분. 자 초장출 차량이고요. 단발이. 그 전에 요거 하셨던 분은 여검용으로 사용을 하셨었죠. 그래서 지금은 차가 오래됐다 보니까 개별 넘버는 따로 빼고 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이런 차는 사실 뭐 다시 영업용 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. 뭐 시골에서 뭐 저렴한 차 필요하신 분들한테 딱 적합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2002년식이라서 매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자 그러나 이 차는 입고가 돼서 DPF 새걸로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매연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은 지금 2002년도 월드컵 때 나왔던 이 화물 차량 엔진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. 야 이게 말이 되냐? 2002년도에 엔진 소리가 확실히 엔진은 옛날 엔진이 진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. 맞아? 몰라요.